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진딧물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운동 나왔다가 아침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진딧물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말도 못하게 진딧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에 이렇게 붙다 보면 지금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진딧물은 있는데 개미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진딧물을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이게 무슨 풀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진딧물이 붙어있는 모습이 과감합니다. 꼭 꽃이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것 같이 진딧물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진딧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진딧물이 이 풀에, 풀 이름은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진딧물이 와 있는 게 과감입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진딧물이 아니라 꽃 같습니다. 꽃과 같은 이런 진딧물들. 만약에 이렇게 농작물에 진딧물이 꼬여 있다면 그 농작물은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진딧물이 이게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줄기에 꽃같이 피어있는 것 같이 진딧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농작물에 오기 전에 자주자주 관찰하여 진딧물에 오게 되면 미리 방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딧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찍었던 것이 야간문입니다. 네이버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이것이 사실 저는 야간문이 이렇게 또 자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야간문은 보통 똑바로 서서 자라면서 이렇게 야간문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야간문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